메리 크리스마스! 에버플레이의 지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즐거운 만들기 시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더욱더 특별한 만들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재활용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특별한 재미 중 하나가 바로 트리를 장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되는 트리는 보통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나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짜 나무를 사용한다고 해도 보통 베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그루 한 그루 소중한 나무들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이상자를 이용을 해서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대되시죠? 자, 저와 함께하면 더욱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출발! 짜잔!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의 준비물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사용하고 남은 종이 박스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 박스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이런 테이프는 다 제거해 주시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즈에 맞춰서 종이 박스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높이 50cm 정도에 달하는 커다란 트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좀 큰 박스를 준비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칠할 물감. 저는 포스트 칼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낼 때 편리해요. 자를 때 쓸 가위, 칼, 그리고 긴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도안이 필요한데요. 도안은 제가 이 밑에 설명란에 참고해 두었으니까요. 모두들 참고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구두구두구 친환경 트리를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출발! 트리 만들기의 첫 번째는 준비된 도안을 하나하나 잘라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딱 맞게 자르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잘라주세요. 도안을 모두 잘라주고 나면 준비한 상자에 아래나 위를 맞추어서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칼로 자를 때 도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붙여주세요. 이제 선에 맞추어서 잘라줄 텐데요. 자를 대고 칼로 여러 번 그어가며 잘라주세요. 한 번에 자르려고 하면 잘 잘리지도 않고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손은 절대 칼이 가는 진행 방향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트리 모양대로 자른 후에 트리 안쪽의 선을 위아래 방향 잘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처음 칼로 자를 때 한 번에 잘리진 않더라도 종이에 칼자국이 남을 거예요. 계속 여러 번 자르다 보면 도안이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 떼고 칼자국에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박스가 두꺼울수록 칼로 여러 번 잘라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예쁘게 자를 수 있는 팁이랍니다. 그리고 칼로 작업할 때는 밑에 테이블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작업 매트를 깔아주세요. 트리 모양의 안쪽 홈은 박스의 두께만큼 잘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스가 두꺼울수록 도안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 있게 잘라주세요. 작은 트리 모양도 모두 잘라줄게요. 한 번에 자르지 말고 나누어 가며 천천히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특히 도안을 떼기 전에 칼자국이 끊어지지 않고 모두 잘 이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안 떼기 전에는 신경 써서 잘 잘라주세요. 특히 안쪽 선은 나중에 큰 트리, 작은 트리를 조립할 때 사용할 거라서 더 신경 써서 잘라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포인트, 이제 가장 중요한 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작은 모양을 자를 때는 가위를 이용하는 편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저는 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제 도안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종이를 떼준 다음에 가위로 더 세심하게 별 모양을 잘라줄게요. 모두 잘라주었다면 이제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뽐낼 때예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가로, 세로, 대각선, 트리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껏 꾸며주었어요. 저는 새하얀 트리를 만들 거니까 하얀색 포스트 컬러로 칠해줄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쪽을 전체적으로 칠해준 다음에 말려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역시 꼼꼼하게 물감을 발라줄게요. 여기서 팁! 바닥에 신분이나 사용하고 남은 박스를 깔고 칠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칠할 수 있어요. 저는 작업용 테이블이라 괜찮았지만 혹시 집에서 할 때 막 테이블에 물감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딱 좋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 뗀 트리들을 이제 같이 조립해 볼 거예요. 우선 큰 트리 두 개를 위아래로 저처럼 끼워서 만들어주세요. 박스가 아무리 튼튼해도 종이니까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찢어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조심조심. 이번엔 작은 트리 4개를 조립해 줄 거예요. 위아래로 난 홈을 서로 맞물리게 서로 끼워 맞춰 주세요. 여기서도 망가지지 않게 조심조심 조립해 주세요. 작은 트리랑 큰 트리를 합체하는 일만 남았어요. 작은 트리의 아래 통과 큰 트리의 윗홈이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작은 트리를 내려가면서 끼워 맞춰 줄게요. 제가 좀 힘들어하니 PD님이 도와주시네요. 자,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종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다가 좀 장식을 더 해줄게요. 장식을 한번 달아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비누예요.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손이 닿은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어요. 자, 중간에 되게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렇게 멋진 완성품이 만들어지니 제 마음이 더 뿌듯하네요.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올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이제 즐길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뭔가 원하는 DIY나 친환경 놀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더 즐거운 컨텐츠를 들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